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32번의 이사 끝에 정착한 숲속의 집을 소개합니다. 여름이면 늘어나는 A형 간염 환자. 특별한 치료법도 없다는 A형 간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상현실, VR 기술과 장애인이 만났습니다. 행복한 기술이 있는 행복 카페로 잠시 후에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유정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은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이 슬슬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걱정들도 참 많은데요. 네. 자, 오늘은 그런 가운데 스마트 IT 산업 일자리 이음데이라고 합니다. 네, 오전 10시 반부터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22개 우수 IT 업체가 참여해서 채용 설명회와 현장 면접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200여 명의 채용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를 이어주는 그런 날이니까요. 많이들 참가하시면 좋겠고요. 네. 참여하시면 또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아주는 그런 퍼스널 컬러 진단, 그리고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그리고 취업 타로 부스까지도 재미있게 또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사는 오늘 4시까지 이어집니다. 일자리 이음대 행사장으로 직접 방문해 보셔도 좋고요. 네.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자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는 날씨가 좀 쾌청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류현진 선수 보느라고 네. 하루 좀 쉬어갔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과 그리고 또 이번 한 주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작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중북부 지역에 오전까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음성과 진천이 17도, 청주는 20도, 옥천과 보은은 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있어도 오늘도 낮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27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얼굴에 팩을 붙이고 웃으면 주름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죠. 팩이 들뜬다고 해서 주름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팩을 너무 오래 붙여두면 수분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 수분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 멋진 집들을 만나보는 마이맨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화요일마다 정말 돈의 아름다운 집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혜정 씨 덕분에 다른 사람 집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맞아요. 그런 코너인데 아마 다른 사람 집을 가장 많이 구경한 분이 진짜 우리 혜정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제 또 많은 됐어요. 집들을 소개받고 있는데 아직도 소개해줄 집이 남아있나요? 네. 신기하네요. 저도 정말 신기한데요.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집이 많다는 게 이 집사녀로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파도 파도 계속해서 나오는 소개하는 집. 오늘은 어떤 집으로 함께 구경을 떠나갈까요? 궁금해요. 네, 이곳은요. 저희 MBC 충북이 위치하고 있는 이 청주 가경동하고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이 도로변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집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집입니다. 과연 이곳에서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마이맨션 지금 출발합니다. 마이맨션!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붉은 지붕 아래 1층과 2층 사이에는 1.5층의 색다른 공간이 있고 마당 옆에는 직접 만든 그네와 원두막 정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가 이어지는 집.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리.
초록이 가득한 6월의 숲에 따뜻한 햇살을 담은 아담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주에서 도심을 벗어나 차로 10분쯤 달리면 이렇게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나타나는데요. 마을의 집들과 좀 떨어진 곳에 조용히 자리한 오늘의 마이맨션에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숲 속을 걸어요. 오늘은요, 이 노래 가사처럼 숲에 안겨있는 그런 집인데요. 한 20년 남짓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특색과 추억이 있는지 함께 구경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숲속에 집을 짓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송명숙, 윤석현 씨 부부입니다. 이 집은 토목일하는 남편을 따라 무려 32번이나 이사를 다닌 송명숙 씨가 20년 전 세컨하우스로 지은 집이었다는데요. 그 사이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7년 전 남편이 은퇴하면서 지금은 편안한 인생 2막을 함께하는 부부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 집처럼 견고하고 편안한 집. 그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기 위해 4년이나 발품을 팔며 집터를 찾았다는 송명숙 씨. 그녀의 집은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연면적 153제곱미터의 2층 집입니다. 안방, 주방, 거실, 1.5층 방과 다락방, 화장실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주말이면 빠짐없이 내려와 부지런히 가꿨다는 송명숙 씨의 집은 이제 아늑하고 편안한 쉼터가 됐는데요. 올여름 꽃과 풀, 나무가 어우러진 이 숲속 집에 새 식구가 생겼다네요. 바로 그녀의 집 마당에 산새가 둥지를 틀고 귀여운 아기 새를 낳은 건데요. 산새도 둥지를 틀 만큼 포근한 보금자리.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집을 짓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숲속에 놀러 온 것 같이 주변 환경이 다 이렇게 초록한 느낌도 있고 또 새소리도 들리는데요. 우리 청주 이런 곳이 있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곳에 자리 잡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어릴 때 친정 부모님하고 이 안심사라는 절에를 왔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길이 2차선이 아니고 좁은 오솔길 같았어요. 와. 그래서 너무 그때 그 푸근한 생각들. 절에 또 국보 탱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 신자분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제 우리 파출소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순찰을 오세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주 시골 같지만 그 또 아주 외지지 않고 되고. 예, 치안 유지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천년 고찰, 안심사가 있는 남이면 사동리를 이 마을 사람들은 안심마을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안심사에는 중요한 역사 유물이 많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산속에 살면서도 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는 점도 부부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원래 전 직장 생활이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거의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집 칠 때 전 텃 닦을 때만 제가 관여를 했고 조경하고 그것만 관여했지 그 위에는 거의 식구가 다 알아서 했죠. 나머지 이제 제가 다 집 건축하는 건 제가 다 했죠. 골격만 내가 만들어 놓고. 정원만 봐도 참 평화롭다 느낌이 드는데 내부는 또 어떨지 또 어떤 솜씨로 집을 꾸미시는지 궁금해서요. 자, 지금 저 집 구경 하고 싶은데 손 잡으시고 손에 손 잡고 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출발!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숲속에 안겨있는 집은 토목 전문가인 남편이 집터를 닦고 남편의 후배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아담하면서도 개성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네. 와. 여기는 이제 저희 거실하고 1층에는 주방하고 안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거실에는 앞에 요거는 이천에서 도자기 타일 구입하다가 이제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잘 어울려요. 그러면 안방이에요. 안방. 와, 안방 너무 멋있는데요?
와, 지붕 모양 천장이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아랫집 저희 오빠 집이 훤히 보여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 창이 네. 약간 유럽 가정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나요. 와, 1층 말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아, 네. 1.5층 정도의 방이 또 하나 있어요. 1.5층이라 그러면 뭐 1층하고 2층 사이에 네네. 있는? 네, 1층하고 2층 아~ 사이에 있어요. 어, 그러네요. 여기 방문 네. 열려있네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오면 네. 자고 가는 방이에요. 아, 네. 이렇게 침대에 딱 꾸며놓으셨네요. 네네. 이제 여기는 저기 소나무가 굉장히 작았던 소나무인데 이제 20년 동안 커서 창문까지 이렇게 컸어요. 2층까지. 세월의 흔적을 네. 느낄 수 있는 네. 소나무네요. 2층 올라가는 길목에 네.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친정 부모님 오. 사진이에요. 네, 옛날 네. 사진 같아 보여요. 네, 네, 그 사진하고 제 시계는 저희 집 처음에 지었을 때 네. 준비했던 시계인데 이게 멈췄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멈춘 시계하고 우리 양쪽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같이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 의미가 있네요. 이분들의 시간은 지금 멈춰 있다. 네, 네, 시계하고 같이. 의미가 있는 또 인테리어네요. 2층은 이제 저희 남편분이 다 쓰는 아, 방이에요. 예. 우와, 어머, 여기 드럼도 있어요. 저희 남편분이 가끔 잘은 못하고 가끔. 와, 창문에 바깥에 나무들이 네. 이렇게 많이 커서 여름에 시원해요. 그러니까 정말 네, 딱 숲이 보이니까 네, 시원한 느낌이 있고. 시원하고 또 그 이제 북글씨는 네, 남편분이 하시네요. 예, 일주일에 두 번씩 네, 북글씨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와, 많은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계시는데요. 남편분은 어, 아버지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집 지을 때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높여달라 그랬어요. 아, 어, 왜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저 마을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이렇게 높이면은 여기서 이제 차 마시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높여서 만든 거예요. 아까 다도의 공간을 원래 네네. 부부의 살림집 구경을 마치고 다시 햇살 좋은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숲속 정원입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가득 내려앉은 정원에는 한쪽에 작은 그네와 시원한 원두막 정자도 한 채 있고요. 산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집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뒤에 원두막도 있고 너무 신기한데요. 어떻게 집에 원두막이 있어요? 제 처음엔 이제 그 원두막 제조소에 와서 물어보니까 몇 방문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이제 그 공사할 때 보면 이제 처음에 나무를 많이 펴요. 비면 이제 그걸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몇 개 실어다가 이제 이거 한 두 달 이걸 또 쳤어요 이제. 근데 이게 직접 지으신 건 놀라운데 이게 또랑도 흐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진짜 여름에 막 수박 하나 쫙 잘라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 피사지로도 손색 없는 숲속집의 원두막 정자는 공사 현장 폐목재를 이용해 남편이 손수 지은 거라 의미가 더 남다른데요. 부부는 이 숲속 정원에서 계절이 오고 가는 걸 느끼며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꿈꾸지 못한 여유를 넉넉히 내주고 품어주는 자연 속에서 찾았다고 할까요? 여기 있는 꽃들은 사다 심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이제 옆 동네 아는 분들한테 이제 한 포기 한 포기씩 얻어다가 그냥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심어 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저 그네는 이제 손자 손주들이 오면 이제 타라고 저희 남편분이 만든 거예요. 야, 그 손자 손녀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저 그네 보면? 어, 좋아해요. 저도 타고 싶어요. 현대적인 외관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정원주택. 이 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처마 및 앞마당과 연결되는 작은 툇마루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이 재미있는 공간에는 오래된 가구와 생활용품,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 봤던 이 약장, 옛날 가구랑 저 약재 썰어둔 작두인가요? 네. 그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외삼촌이 거의 진짜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을 처리하니까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하고 몇 개를 이제 그때 있던 걸 가져왔죠. 저 뒤지는 저 시골에서 우리 전 옛날 엄마가 쓰던 뒤지고 이제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가구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옛날 그 친정 생각. 그러니까 친정에서 가져온 거는 저기 이제 꽃으로 단직한 네. 그 냉이캐논 바구니. 아, 저 냉이 담고 이렇게 고가구가 모여 있는 걸 보면 뭐라고 안 하세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한 가지를 이렇게 탐을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질 수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씩 드리기도 해요. 은퇴 후 부지런히 정원을 돌보는 것이 지금은 부부의 낙이고 소중한 일상인데요.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나무를 다듬는 동안 아내는 삐죽삐죽 고개를 내미는 잡초를 뽑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날마다 정성껏 가꾸는 집은 동네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소소한 걸 주고받으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부부를 이웃들은 참 좋아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밭에 새끼를 가르쳐. 처음부터 친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마을 주민이다 라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언제 딱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 그게 그렇더라고요. 딱 와서 하는 걸 뭐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하는 걸 보면 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고 우리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엄청 바쁘거든요. 이렇게 들에 갔다 오면은 문도 안 잠그고 다니니까 와서 밥도 해놓고 무론각시 네. 무론각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잖아 내가 또 같이 서로 베푸시니까 막역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친절하게 진짜 친동기관 같아요.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처음에나 지금이나 같은 똑같은 마음을 느꼈을 때 그때 아 동감이 가는 거죠. 항상 그래도 아 내 부모님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배울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대화네요. 마음을 열고 그렇죠. 네, 대화하면 예.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금 이렇게 해코하게 과일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떨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떠나고 부부만 사는 집에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웃이 없다면 어쩌면 외롭고 전원 생활의 재미도 덜했을 겁니다. 시골에 들어와 마음에 맞는 이웃을 사귀게 되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골살이가 됐습니다. 와, 오늘 집 구경이 너무 재밌었어요. 숲 바람도 느끼고 또 옛날 추억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두 선생님한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집이라는 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집 아니에요, 실상.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듯이 정말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또 아까 우리 이웃들 그 정말 소중한 우리 이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 그 장소, 그게 마이멘션인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혜정이가 사랑의 하트를 드릴게요. 돈 벌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젊은 날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32번의 이사 끝에 은퇴 후에야 정착한 아담한 숲속 집. 일손을 놓고 이제 자연의 품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없이 행복하고 마음 편하다는 송명숙, 윤석현 씨 부부. 화려한 집보다 편안하고 소중한 추억이 쌓여가는 집. 오늘의 마이맨션이 아닐까요? 옛 추억에 둥지를 튼 숲속의 집. 마이맨션.
네, 아우 오늘도 너무나 아름다운 네. 집,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집을 저희가 함께 구경을 잘해봤는데 집도 집인데 일단 32번의 이사가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거의 뭐 이사 끝판왕, 이사의 달인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잘 정착을 하셔서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네. 예. 그만큼 이 집에 대한 애착도 상당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분은 집에서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남편분께서는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정원을 가꾸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고요. 간혹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커피숍을 하고 물어본대요. 그때도 행복해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내 그 송명숙 씨께서는요, 이 이불 빨래를 아주 이렇게 햇볕이 바삭하게 말른 그런 정원에다가 탁 넣을 때 그렇게 바짝만 입으면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포근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가슬가슬하게 잘 마른 이불 덮으면 기분 참 좋은데 그 아파트에서 느끼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영화 속에서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네. 집이 얼마나 포근하고 편안하면 세상에 아까 새가 둥지를 너무 예쁜데다 그냥 문 자기 집인 거 그냥 딱 와서 그냥 이렇게 틀었어요. 네, 제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고 그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이 산새가 오는 것처럼 정말 집이 편했는데 이 아들 내외도 손주를 데리고 오는데 금요일에 와서 아니 보통 일요일 아침에 가잖아요. 근데 월요일 아침까지 있다 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뭐 쭉 너무나 있고 싶은 집이고 저희도 언제든지 가고 싶은 집인데 실제로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사실 것 같은데 또 아까 보니까 이웃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좀 북적북적한 느낌도 있고 해서 이웃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사귀셨을까요? 굉장히 좀 진솔하게 다가가셨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요. 네, 아마 이게 이 송명숙 씨 부부의 노하우이자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전원주택을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농촌에서 외롭거나 또 이웃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쉽게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말과 거리도 유지하면서도 또 이렇게 누구나 들어와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는 가까이 사는 이웃들한테 좀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노하우까지 좀 덤으로 얻게 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집도 내가 지은 집도 참 괜찮고 멋진데 이걸 좀 함께 좀 나누고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MBC 충부 생방송 아침에 마이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마이멘션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유, 혜정 씨 집구경 갈 때마다 참 따라가고 싶은데 다음 주에도 어떤 집이 저희 옆에 짜잔 하고 나타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유 회장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뷰티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타임 나갑니다. 네, 전통 가옥에서 방과 방 사이나 방 안을 방 앞을 바닥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널빤지로 낀 공간을 널빤지를 깐 공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보기를 보시면 네.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1번 마루, 2번 마당, 3번 장판, 4번 온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봐도 약간 저는 헷갈리나요? 헷갈리기도 한데 네. 그 외에 저기 왜 우리 영화 보면 왜 한옥집에서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태청 그게 이렇게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마나님이 네. 얘 돌쇠야 어디 가니?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고기 이렇게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이는 바로 고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네, 쉽게 생각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 주제 문자 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이웃 자랑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습니다. 네네. 뭐 자랑 마음껏 해주시고요. 그리운 이웃이나 이웃 간의 에피소드 있으면 함께 맞아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누구 엄마 이렇게 있었는데. 고마웠었는데 뭐 이런 추억들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이웃들의 자랑도 좋습니다. 이웃 자랑 여러분 정답 문자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건강한 뷰티뷰티 청주에 사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학가 식당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늘어나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전업주부 10년 만에 큰맘 먹고 시작한 일인데 학생들이 밀려드는 점심시간엔 일이 많아서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일한 지 보름쯤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열이 오르고 배도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몸살이 났나 싶어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A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나을 때까지 잘 먹고 쉬면서 출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대체 제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A형 간염도 한번 걸리면 B형 간염처럼 만성질환이 되는 건가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는 A형 간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A형 간염. 사실 저희가 지난 여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아, 다시 다루게 되는 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A형 간염 발생자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내과의 이희승 원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A형 간염을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사연자도 A형 간염, 자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걸리고도 내가 왜 걸렸을까 잘 모르실 것 같다는 게 이 생각이 듭니다. 왜 걸릴까요? A형 간염. 일단 간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간염은 급성 간염이 있고 만성 간염이 있는데 6개월 이내로 지속되는 것을 이제 급성 간염이라고 하고 6개월 이상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성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 뭐 지방 간염, 독성 간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A형 간염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A형 간염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또 여기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서 그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주의 깊게 손을 잘 씻지 않으면 주변으로 아주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A형 간염 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화면에서는 뭐 고열, 복통, 오심이라고 했는데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제 A형 간염에 걸려도 처음에 2주에서 4주 정도는 잠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감염이 지속되면 이제 고열이나 복통 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역감 같은 걸 나타낼 수 있는데 고열이 꼭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통이나 구역감 대신에 그냥 식욕 저하나 뭐 피로감, 근육통 네. 이런 것처럼 꼭 A형 간염이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아주 비특이적이고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A형 간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좀 감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황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변 색깔이 좀 짙어질 수 있는데 이때서야 이제 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상만으로는 판별하기가 좀 어렵단 말씀이신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급성 장염을 다뤘잖아요. 네. 증상이 좀 비슷한가 아니면 다른가요? 네, 사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부 증상이 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은 급성 장염은 그 보통은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설사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복통 같은 경우에는 급성 그 장염이나 A형 간염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긴 한데요. 이제 A형 간염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제 급성 장염에서 더 흔한 증상이 복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숨 섭취를 잘하고 기다리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면은 완치되는 게 보통인데요. 네.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다 좋아지긴 좀 어렵고요. A형 간염 증상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대 같은 증상은 몇 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A형 간염 같은 경우 이제 뭐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지 병원 가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네, 일단 이제 A형 간염이 좀 의심된다 하면은 네. 이제 이럴 때는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하면 되는데 혈액 검사로 그 A형 간염 바이러스 특이 IgM 항체라는 걸 이제 그 확인하면은 확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변이나 아니면 좀 의심되는 검체를 통해서 좀 더 특수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연구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진단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그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형 간염에 대한 혈액 검사는 그 보통 병원의 시스템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A형 간염 그 항체에 대한 그 거를 빨리 알 수 있는 15분 만에 알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가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재 애연간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요. 예.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항체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오류가 이제 여름철에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애연간염 바이러스는 일단 물속에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도 거의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예. 이 전 세계적으로 언제 나타나냐 이런 걸 좀 따져보면 이제 그 해산물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는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나 아니면은 물놀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나라도 있고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 오염된 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찬스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단체 생활이 많아지거나 해서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많이 예.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도 특히 A형 환자가 급증했다 막 이런 뉴스 3, 4월에 특히 올해는 저도 겁이 좀 덜컥 나면서 빨간불 뉴스를 정말 유심하게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환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은 이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한데요. 지금 혜정 씨가 뭔가 차트를 같이 보통 3월에서 있습니다. 6월까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그 정확한 이유는 알기는 어렵겠지만 3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뭐 단체 생활이 많아지면서 좀 많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는 현재까지 6,429명이 보고가 됐는데요. 역대급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도에 집계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습니다. 올해가 현재까지 가장 많고 근데 지금 아직 6월 달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생각하면 이 수치가 엄청난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뭐 이 정도 있었는데 올해 뭐 1년 만에 엄청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좀 생각하기 좀 어렵겠고요.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애연간염 항체가 없어서 그 집단 면역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돼서 예.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그 지역별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본 겁니다. 네. 보시면은 요 파란 것이 2018년이고요. 예. 빨간 것이 2019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역별로 거의 예. 차이가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전, 그다음에 그 세종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엄청난데요? 충북, 충남 이 순서대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A형 간염의 발생과 확산이 예. 대전과 세종에서 아마 시작됐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충청권이 지금 다 네, 엄청난 맞습니다. 환자 수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아직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 A형 간염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특별한 약이나 뭐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감염 초기에 구역감으로 인해서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액 치료 같은 걸 좀 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는 이제 간 손상이 심해지면서 간 수치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간 부전에 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뭐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 이런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잘 받으면서 혈액 검사도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지역별 올 초에 뉴스 볼 때 수도권 뭐 이 뉴스만 봤다가 지금 실제 통계를 보니까 도대체 충청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충남, 충북, 세종, 대전 할 것 없이 숫자가 많았는데요. 자, 특히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 이제 혹시 걸린 다음에 이게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번 걸렸다가 또 다음에 걸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A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 일으키고요.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A형 간염에 걸렸다가 회복이 잘 된 사람은 두 번 다시 이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행인데요. 이제 소아가 A형 간염에 걸리면 성인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거나 또 신생아인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돼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미 이제 A형 간염에 어릴 때 걸렸다가 네네.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의 70% 이상이 30, 40대예요. 30, 40대에서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30, 40대에 가장 많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브로드하게 보면은
20대 후반부터 50대 미만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 백신이 언제 도입됐냐는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그 위생의 발달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A형 간염 백신이 우리나라에 1997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만 1세부터 그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1996년생이니까 현재 나이로 따지면 24살 그 이전에는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었고 25세 이후에는 이제 소아 때 그 예방접종 맞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추가로 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항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고 2012년부터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필수 국가 예방접종으로 A형 간염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은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A형 간염이 이제 평생 한 번만 걸리는 병이기 예, 예.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은 고령자에서는 예전에 이미 한번 걸려서 항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은 항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A형 간염의 발생이 그 위생과 좀 관련이 있어서 위생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1970년도에 이제 새마을운동 시작하면서 이때 위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위생이 발달하지 않아서 A형 간염 한번 걸려서 이미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 세대 이후에는 이제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20대 후반에서는 백신이 도입되지 않아서 보급이 안 돼서 항체가 없는 사람이 많고 50세 이상에서는 예전에 위생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미 한번 걸려서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50대 미만까지의 환자가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저희가 다 진짜 위험군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 A형 간염에 더 취약하신 분들은 있을까요? 네, 뭐 A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대 후반에서 50세 미만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A형 간염에 취약한 그 걸릴 수 있는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장기 체류한 사람들인데요. 보면은 그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캐나다, 일본 이렇게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A형 간염이 유행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A형 간염 환자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네네. 사람들 또는 뭐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군인이나 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 또 요양원에 있는 사람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좀 더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똑같이 A형 간염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만성 간염이 있는 사람들 뭐 네. 만성 B형 간염이나 만성 C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 무서운 합병증인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성 간염이 있는 사람들은 A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런 분들이 A형 간염에 걸렸다 하면은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A형 간염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방이 최선이긴 한데요. 네네. 일단 A형 간염은 증상이 생기기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증상 중에서 이제 황달이 생기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기기 1, 2주 전에 가장 전염력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증상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감염이 된지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염이 이미 될 수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심지어는 그때가 전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손을 잘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A형 간염에 걸린 적이 없다고 하면 평생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예. A형 간염 백신은 1차를 맞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2차까지 맞게 되는데요. 예.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항체 생성률이 거의 100%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따로 안 해봐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백신 아직 맞지 않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꼭 그래도 꼭 한 번은 맞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손 씻기를 또 강조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기가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손을 씻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바로 들어와서 손을 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급성 장염이나 아니면 또 이번에 말씀드린 급성 A형 간염을 포함한 이런 수인성 감염 질환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는 어린아이나 어른에서 누구나 상관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100% 막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예방접종을 꼭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잘 나려면 지금이라도 이제 빠트린 예방접종 있으면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도움 말씀 주신 내과 이승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혜정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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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전통 가옥에서 방과 방 사이나 방 앞을 바닥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널판지를 깐 공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마루, 2번 마당, 3번 장판, 4번 온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이웃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는지 기억에 남는 이웃분들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네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이웃분들에게 마음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이러이러했었는데 고마웠다든지. 사실 요즘은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실 살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또 느끼게 되는 이웃 간의 정, 또 자랑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꼭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요즘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카페들이 속속 또 생겨나고 있어요. 네,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자, 포항에는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교육장을 만들었는데 네. 특이하게도 가상현실 직업 교육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하면 우리가 요즘은 VR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안경 이렇게 두꺼운 구글같이 생긴 거 쓰고 오, 여기 어디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 자, 과연 바리스타 교육을 VR로 한다니까 굉장히 또 신기합니다. 어떤 현장인지 함께 만나 보시죠.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IT 기술, 스마트폰부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정교한 로봇 등은 앞으로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오, 나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메리카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IT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나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탄생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곳이죠. 여름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처럼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최첨단 IT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포항 한동대학교의 한 연구실. 이곳에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IT 컨텐츠를 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을 연구하는 시선학회 멤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시선학회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인데요. 장애인 시설과 위험한 곳들을 공유하는 안전 매핑 휠이릭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연구예요? 네, 저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면 이거 그 부분은 우리 휠체어 장애인 분들의 어떤 편의사항을 만드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입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그 정보들을 담는군요. 네.
안전 매핑 어플은 사용자가 직접 지도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우리 동네에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가 가본 곳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 되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용 프로그램 미니 카페입니다. 카페의 레시피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기능성 게임과 실제 카페 환경처럼 실습해 볼 수 있는 VR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요. 우리 저기 발달 장애인 분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기능성 게임을 통해서 레시피 이론을 게임으로 학습을 받고,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장감을 학습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네. 포항에? 네. 가까이? 네. 가봐야겠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 2층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장애인 바리스타 직업 교육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교육이 한창이네요.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대학생, 그리고 모 통신사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교육장. 발달 장애인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엔 커피 재료와 머신이 있어야만 바리스타 교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육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교육자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교육장 전체 실제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이 완료되면 카페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교육을 충분히 했기에 자신감은 더욱 커지고 실수 없이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또 커피를 뽑아본 소감, 기분은 어떠세요? 아, 기분은 먼저 좋고요. 장애인들도 무슨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커피향만 맡아도 충분히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름다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고민들이 모여 따뜻한 IT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전통 가옥에서 방과 방 사이나 방 앞을 바닥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널빤지를 깐 공간, 네.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 1번 마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네요. 네, 0598님, 4205님, 3994님 네,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059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옛날 시골 한옥집에 넓은 대청마루가 있어서 네. 그곳에서 수박과 아이고. 옥수수 먹고 놀던 때가 기억납니다. 집에서 추억 담보 주셨어요. 보통 또 수박이랑 옥수수 이런 거는 대청마루에서 좀. 그니까요. 네. 네. 아마 이웃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자, 또 4205님께서 단칸방에서 살던 신혼 시절 주인집 아줌머니가 작은 방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면서 주인댁 넓은 거실을 내주셨지요. 우와.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하트 보내주셨는데, 아, 주인집 아줌머니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 인심이 좋으시네요. 정말 훈훈한 네. 네, 따뜻해지는 느낌이네요. 네. 예. 그리고 3993님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어요. 청주로 이사 온 서울 토박이라 네. 아는 분이 없었는데 남편 회사 동료분이 근처에 사셔서 좋은 이웃이 됐습니다. 네. 조만간 같이 계곡으로 소풍 가려고요. 아이고. 하시면서 인증샷을 네네. 또 남겨주셨습니다. 사진 자체가 단란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멋진 좋은 소풍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께는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음성
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성질환 위험금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해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요. 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준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혈당, 혈압, 뭐 허리둘레, 중성지방, 네. 콜레스테롤 이렇게 다섯 가지 건강 요인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라도 위험 요인이 나오면 해당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만성질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바빠서 건강 관리에 소홀한 30대에서 50대 음성 국민들의 건강 능력을 네네. 이렇게 좀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관심은 많았는데 직접 좀 실행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우리 또 문화의 뿌리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공간 보은의 조자영민 문화관을 함께 찾아가 보겠고요. 네. 아침의 문화데이트에서는 성악가 백민아 씨와 함께 성악의 매력에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알찬 정보로 저희는 네.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